국내적으로는 이것도 대단합니다. 사실은 서태지 25주년 콘서트에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8곡을 또 함께 공연을 진행해 주셨는데, 워낙에 서태지 씨 하면 이제 저희 또래의 학창 시절의 문화 대통령이다. 네,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연 중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시대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B씨가 공연 관련한 에피소드, 또 공연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태지 선배님 25주년 콘서트에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서 무려 8곡이나 같이 무대를 썼었는데, 정말 서태지 선배님이 정말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시대다, 잘해봐 라는 말도 해주셨고, 서태지 선배님이 이제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그렇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줘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레전드 선배님과 같이 무대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라고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공연 중간에 좀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그러셨다고요? 네, 서태지 선배님이 저희 연습하는 중간중간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해주시고, 예. 또 연습하는 중간중간에 서태지와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SNS에 저희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렸었고요. 예. 네, 저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태지 형님. 아, 그러세요? 네.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형이라고? 제 아버님보다 연배가 좀 많이 나으셔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형님이 더 편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예의 바라요. 자, 어쨌든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그 명맥을 이제 서태지에서 방탄소년단, 나중에 또 25년 기념 콘서트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될 멤버들도 누가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예.